저는 나중에 연애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서 저희 약속을 한 게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되게 미션 같은 거 있잖아요.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아, 자, 그럼 카메라 들고 계신 분, 네, 친구분의 추천을 받으셨어요. 질문 없으면 다른 분에게. 우와, 질문 언니들 막 스타트 보시냐고. 뭐라고 뭐라고 다시 크게. 불편한 짓이 뮤비 촬영할 때 누가 제일 좋아했냐고 여쭤보셨어. 저희 다들 좋아했어요. 다들 좋아했어. 자, 아, 나 저분 안 만나볼 수 없어. 저기 우리 호마이갑 저 글 굴고 계시는 분, 저분이 제 아까 싸움 날 뻔했어요. 정말 열렬 팬이신 것 같아요.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네, 우리 신림에서 온 미나님. 뭐가 그렇게 궁금했어요? 자, 말씀해주세요. 아, 19일 콘서트요. 19일 금요일에 열 생각입니다. 진짜로? 예? 진짜 할 거예요? 진짜겠어요? 농담이며, 사실 여기도 미성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인 팬분들만 모시고 아주 뜨거운 콘서트를 한번 조만간에 기획해볼 예정입니다. 네. 물란하게 해달래. 미치겠다 진짜. 물란이요? 네, 물란하게 해달래. 당연한 거죠. 자, 나는 좀 더 숨겨놓은 질문을 해보고 싶다. 불난한 거 말고. 어떤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? 한번 뽑아주세요. 아, 예, 예. 저기 그 주황군이요? 예, 그분이요. 예, 예. 그분이요. 네. 캠코더 들고 계시는 분? 네. 누구? 주향이. 동호 씨, 주향이 어떻게 되냐고. 아, 저 잘 마시면요 그래도 한 병은 넘겨요. 네. 한 병. 아, 저 칵테일은 아침까지 마실 수 있고요. 소주는 한 병 반. 못 마시면 한 잔. 좋아요. 잘하겠어요. 그래요. 네. 그 후아 씨 19일 콘서트 한 다음에 디프리 때 같이. 아니, 저 콘서트 때 술을 판매할 거예요. 알았어요. 미성년자는 저한테 오세요. 저 19 미만. 그 19금 콘서트 할 때 저한테도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